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 이슈 리스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리스트 작성 의사결정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다 했고 그 관련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의사결정 내역을 이 내역서에는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 결정 필요사항, 결정사항, 담당자 요청일, 답변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네,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다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네, 상세하게 기술합니다.